방송사 주차장에서 홍기가 만난 사람은 와 로커 김종서 씨네요. 만원 행복 하는구나. 에휴. 아 이거 스타들만 할 수 있다는 만원 행복. 네. 또 뭐 행복 마일리지에 도장을 받고 싶어서 제가 노래방에서 평소에 즐겨 부르던 선배님의 노래를. 급선행이지 이거. 사실 뭐 가요계 선배가 많지만 그렇게 본받을 만한 선배는 많지 않은 거 알겠는지. 락커이시죠. 고마워요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게 줬어. 야 뜨지도 않은 노래를 이렇게 후배가 불러주는 거 그 선배 덕분이네요. 그리고 이게 많은 행복이라는 게 사실 이 여기 도장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. 제 개인기로 선배님을 즐겁게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. 요새 제가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피곤하시죠? 웃을 일이 없어. 기봉이가 밥을 먹는 장면. 상추를 싸먹는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. 여기서 비교 들어갑니다.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. 존나 그만해 처절해. 근데 아유 결과적으로 웃겼잖아요. 선배에게 노래와 개인기 선보이고 선행 도장 획득. 먼저 예전에 신하이도 밴드로 생각 먼저 네. 했잖아요. 네. 다 알고 있어요. 선배가 보시기에 후배 여기 FT 아일랜드 어떤 후배인 것 같으세요?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점들이 사실 이렇게 뭐 다양한 음악이 좀 없다. 음악의 장르가 좀 이렇게 좀 너무 편중돼 있다. 근데 그 편중된 음악 시장에 이런 팀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문화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다라는 데서 굉장히 좋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네, 화이팅!